아, 좋네요. 미국식 어디 미국 갔다 왔어요? 너 살 빼는 거야? 한바구 수 방송이라서요. 약간 못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마누라 바람나겠는데. 걱정되시죠? 180도 확 달라진 그녀들의 화보 촬영. 모델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멋진 모습인데요. 모두 과감하게. 자신감 있으시죠? 아, 가족들이 좋아해주고 이렇게 막 그런 모습 보니까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동도 좋아하게 되고 흥미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운동 꾸준히 해서 더 날씬해지고 싶어요. 아, 평소 때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달라진 모습을 정식으로 딱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이게 지금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대표 아줌마 권혜진 신용화 주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녀들의 다이어트 끝까지 응원할게요. 화이팅! 행복해요. 메로라 하는 멋쟁이들도 진땀되는 마의 계절 윈터 시즌이 돌아왔다. 톤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겨울 핫 스타일 뭔지 알고 있나? 장갑. 톤이 다 어두우니까요. 네. 좀 밝은 색깔 장갑. 오이? 가방. 가방이요? 그래. 난 올드보이. 매주 스타일을 찾아 헤매면서도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이 나다. 이런 나를 도와줄 요원 누구 없나?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오승아입니다. 나도 참 네가 마음에 든다. 레인보우에서 보컬을 담당하더니 반갑네요. 뮤지컬 여주인공까지 접수한 레인보우 오승아 되시겠다. 제가 이제 뮤지컬 그리스에서 변신한 샌디로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제 의상 중에서 올 겨울에 핫한 트렌드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S라인 몸매뿐. 언니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딱 달라붙는 건가? 비아이 부츠? 비아이 부츠. 부츠 찾았다. 보온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겸비한 올겨울 아이템 목록 1순위. 올겨울 트렌드는 아우 애태우지 말고 알려달라. 어서. 올겨울 트렌드는 바로 부츠입니다. 스타일 보고서 넘버 7. 겨울철 필수품 부츠. 패션 마니아들에게 겨울은 곧 부츠의 계절. 왜냐 교육? 발목 길이의 앵클 부츠부터 털 달린 부츠, 롱 부츠까지 기분 따라 골라 신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에 부츠의 계절.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옷을 좀 투박하고 두껍게 입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츠들이 유명한데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 아니 신발. 그런데 이 부츠들 신으면 어떤 포인트를 살려주나?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커트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패브릭이 소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해서 이제 여성성으로 이제 연출할 수 있을 때 좋은 부츠입니다. 낮은 굽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리 모양을 보완하며 각선미 살려주는 이 부츠. 평범해 보이는 이 앵클 부츠의 매력은 속에 있다. 호피무늬 퍼가 섹시함까지 살려주는 거다. 한바람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부츠의 무한 매력에 빠진 한 남자. 노홍철 되겠다. 키 커지는 부츠의 마법에 푹 빠졌단다. 그 중에서도 겨울만 되면 발바닥에 땀나게 부츠만 신고 다닌다는 이분. 부츠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츠렐라라고 불린다는 바로 그분. 그분이 여기 나타날 예정. 드디어 오늘의 스타 등장. 글래디에이터 앵클 부츠를 신고 온 부하걸 제아가 오늘의 스타. 아니라고? 그렇다면 8등신 모델인
강승현이